안녕하세요. 복수환자특계 피치데드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5월 2일이지만 미국 시장으로는 5월 1일 금요일. 저는 이제 매주 금요일 나스닥 QQQ ETF를 매주 한 주씩 또는 돈이 있으면 뭐두 주씩 더 규칙적으로,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개별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기도 싫고, 그냥 ETF 매주 꾸준하게 한 주씩, 두 주씩 매수를 해서 시장 수익률을 추구하는 방법을 구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개별 주식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으면 그때 개별 주식에 투자하도록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QQQ가 보시면 마이너스 1.85%고 거기에 해당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0.98%. 애플은 오늘 실적 발표가 좋았죠? 0.5% 상승 중이네요. 아마존닷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8% 하락 중. 알파벳 A, N, C 구글이죠. 마이너스 1.23%. 페이스북 마이너스 0.39%, 인텔 마이너스 2.7%, 넷플릭스가 약간 상승 중이네요. 0.59%. 펩시코 마이너스 0.87%, 엔비디아 마이너스 2.5%. 그래서 QQQ가 지금 마이너스 1.9%, 현재가 214.66달러. 한주 매수 주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가로 하고요. 시장가 주문 시효 이상이 나오네요. 수량은 한주 매수 주문을 하겠습니다. 매수 환율이 1219원이네요. 매수 주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은 15분 지연 시세 이용 중입니다. 매매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매수 확인 한번 해볼게요. 체결가 214.11달러에 체결이 됐네요. 지금 제가 데스크탑에서 주문을 했는데 핸드폰 카카오톡으로도 214달러가 왔다고 지금 알림이 왔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금요일 12시가 넘어서 토요일이 됐네요. 어찌됐든 미국 시장 기준으로 매주 금요일 QQQ를 기계적으로 매수를 해서 영상은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